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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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밍크폰 홀리풀리입니다. 여러분들, 총통!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유튜브기에 완전히 장안의 화제, 도브 센스티브 스킨, 비누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에서 16개들이, 한 박스로 갈까요? 아니야, 세트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비누를 전혀 쓰지를 않아요. 예, 비누를 안 쓰기 때문에 16개 거의 이제 제가 혼자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머리에 비듬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푸석푸석 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이 비누, 저 비누, 저 샴푸 다 써봤는데, 예, 또 샴푸들이 요즘에는 또, 표백제니 어쩌니, 이게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성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보면 3자가 좀 점점점 이제 좀 약간 M자, 예, M자가 좀 이렇게 좀 시작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도브가, 이게 진짜 저자극성, 예, 그리고, 몸에 해로운 그런 성분도 쫙 빠졌고, 예, 그리고, 탈모 예방에도 좋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써보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어떤 분들은 이거 끝나고 무슨 에센스 바르고 식초로 헹구고 뭐라 그러는데, 저는 전문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세수부터 해가지고 샤워하고 머리 감는 것까지 비누 하나로 그냥 다 한번 싹 해보고 드라이까지 한번 해보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머릿결이 어떤지 뻑뻑한지 눅눅한지 미끈미끈한지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채널 고정. 자, 바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이제 한번 샤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향은 거의 향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냥 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그냥 무색 무취. 예, 일단은 한번 샤워를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샴푸하고 물에 헹군 상태인데 생각보다 부들부들해요. 예, 굳이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예,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도구 하나로만 쓰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빨래핀으로도 머리 감아보고 일반 다른 회사, 우리나라 거 그냥 싸구려 비누로도 머리를 감아봤는데 상당히 그런 거로 머리를 감으면 이게 뽀득뽀득 합니다. 들러붙어 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내려갑니다. 근데 도브는 미끈미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냥 살살 머리가 엉키지 않고 이렇게 살살 넘어갈 정도로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헹구고 드라이까지 한번 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욕을 마쳤어요. 마쳤고, 드라이까지 다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머릿결이, 린스, 뭐, 트리트먼트 전혀 한거 아닌데, 상당히 머릿결이 부드럽습니다. 예, 부드럽고, 이렇게 뭐, 턱턱 걸리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상당히 부드러워서, 뭐, 남자들은 굳이 뭐, 린스, 뭐, 트리트먼트 전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지금은 되게 뭐, 각질이라든지, 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은 안 보이고, 뭐, 그냥 뭐, 방금 머리 감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상쾌한 기분이에요. 예, 그리고, 머리 향은 사실은 좀뭐 없어요.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네. 뭐 이렇게 막, 뽀송뽀송한 뭐 샴푸 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 뭐 전혀 나쁜 향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비누로 머리도 감고, 비누도, 몸도 씻었는데, 이런 저기,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이런 거 전혀 안 쓰고, 그냥, 뭐, 비누로만, 예, 온몸을 다 했는데, 제가 뭐, 보는 그 유튜브, 그, 피부과 의사가 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를 밀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거품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빡빡빡빡 닦는데, 그게 오히려 피부에 더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연적인 각질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각질은 차라리 예, 좀 좋은 각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피부를 보호하기 하는 데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예, 비누칠해 가지고 손으로만 이렇게 닦고 굳이 막 예, 이태리 타월로 막 빡빡 닦아가지고 예, 각질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온지한 15년 됐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때밀이한테 가서 때를 밀거나 예, 이태리 타월로 막 때를 민 적이 없어요. 예, 때를 민 적이 없는데 때가 안 밀었으면 너무 뭐 때가 쌓여 있는 거 아니냐,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러는데 때라는 거는 예, 안 밀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 피부에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는 안 밀어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샤워를 끝났고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 너무 비자극적인 것 같고요. 예, 두피 건강에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피부가 좀 건조하고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저는 바디로션 대신 올게닉 코코넛 오일이라고 예, 올게닉 코코넛 오일이라고 이렇게 액상으로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을 온몸에 예, 발라주고요. 예,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싹 예, 대충 이렇게 발라주고 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끝이에요. 예, 목욕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 도브 센스티브 도브의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16개 예, 다 쓰는 그날까지 예, 정말 부지런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예, 지금은 뭐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더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를 예, 좀 막고자 예,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 괜찮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울리불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일 봐요. 바이바이. 충땅. 카타. 여기까지.